이유 돼.
독일 생수의 강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欢迎大家来参加首尔活水江河教会的主日礼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我们已经都蒙大福了.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是因为神认识我们，永远引导我们的人生. 그러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愿大家不再由情况和环境的缘故而挫折绝望，礼拜时心里充满喜乐，对一切得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请大家起立，同声赞美主。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大家一起来祷告，人心筹算自己的道路，唯耶和华指引他的脚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계획, 나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世人都以自己为主，执着行走自己所安排的路。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愿神让我们都要以耶稣为主，行走耶稣所安排的路。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神必引导谦卑追求神旨意的一切圣徒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예수我们的引导者，一切荣耀都归于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名祷告。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以韩文的使徒信经来宣告我们的信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자이치라이 참의 주 예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起。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원토록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请问这还有未确信神的爱或还未完全信赖神的弟兄姊妹吗？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은 神对我们的救赎的爱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并不是靠我们的能力而来的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这也不靠我的任何行为或其他任何东西 처음부터 구원 받을 자격 없었던 처음부터 사랑 받을 자격 없었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但神先爱了我们这没有资格得救的没有资格蒙爱的罪人而给予了我们一切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神约我们说我不撇下你们为孤儿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我会与你们同在直到永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이 땅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거야. 我以耶稣基督买下的你们无论是死是生是天使还是天地任何掌权的都不能叫你们与我的爱隔绝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现在我们一起来依靠这话语接着祷告吧 하나님 이 한낱 먼지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이 주아 你的爱找到了这渺小如尘的人生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한순간의 쉼과 포기가 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我想信赖你的爱是无一虚伪的从未休息过也未放弃过 이 시간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我们还做罪人时你爱了我们并使耶稣受了十字架请你引导我们更深入到主的完善的爱之中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为我受死并为我复活的尊贵的羔羊前我们献上一切尊贵荣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아, 今日我们做的礼拜并不因着我们自己的功劳与资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我告白我们通过主耶稣留下的宝血洗净了一切罪而足以来到主面前做礼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我宣布耶稣基督以宝血支付了一切罪之代价使我们成了神的所有 그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是还跟使我们与主的爱隔绝呢? 환난이나 박해입니까? 是患难还是逼迫?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是饥饿吗? 是赤身露体吗? 是刀剑吗?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任何东西都不能叫我们与神的爱隔绝.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主对我们的爱已经坚定了.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请您敞开我们的心门使我们完全信赖主的爱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请你给予我们信心，通过那爱足以胜过一切患难与艰难。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친히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아, 请你充满在我们的心中，以主话语来教训我们。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请通过那话语带来主所喜悦的变化与恢复。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请你引导我们，使我们的人生充满对主的爱，而乐于顺从主话语。 모든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一切荣耀归于主，我奉主耶稣的名祷告。 아멘. 샬롬. 5월 다섯째 주 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독일 생수의 강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함은 큰 기쁨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많은 중국 성도들, 교회와 신학교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 중국 전역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국 영혼과 소중한 이웃에게 우리의 예배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 모임에 처음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웃, 길거리에 누군가가 수고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교회로 인도해 주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귀하고 소중한 전도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각국에 있는 11가정의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파송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 1서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来到我们今天的主日礼拜.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죠.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我们跟旁边的人打个招呼，神永远引导您. 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我们都确信神永远引导我们的人生.
인트로로 이렇게 제 옛날에 실패한 간증을 하나 나누기 원해요. 我今天这个开头的时间，我想分享一下我过去都失败的一个见证。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스피드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我在美国开车的时候呢，超速过一次，被警察抓了。 이 경찰이 저에게 16km 정도를 초과해서 운전했다고 하는 말에 사실은 수긍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警察说 我超过16公里每小时而跑，但是呢，我不能同意这个警察的判断。 그리고 이제 그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주마다 틀리겠지만 거기는 이제 법정에 출두해라 하는 명령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这美国的每个州的法律都不一样，但我当时没叫罚款，而州法院命令我到庭受审。 그래서 제가 이 가정 법원에 그때 이제 이 조그만 법원에 처음 인생에 출두한 경험이 있습니다. 所以呢，我有人生第一次到庭受审的记忆。 기다리면서 이 앞에서 하는 분들의 판결을 이제 뒤에서 보면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我在法院里待审的时候呢，看到了我前面的人受审的这个样子。 사건별로 이 변호, 그러니까 검사가 그 이제 가운데 판사가 계시고 피고가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검사가 범죄 사실을 막 읽어주면서 판사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法官穿着法袍坐在中间，被告人在法官的对面静静坐着。然后呢，这个检察官报告这个被告的犯罪嫌疑如何，请求法官判断。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고발한 경찰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这个审判轮到我了，但是呢，起诉我的这个交警当天没出席到庭了，所以呢。 법관 인 증거 부족을 판정해 무혐의. 이 법정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가는 길 동안 아주 긴장하면서 이 모든 신호와 스피드를 다 지키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심판 당시엔 我开车去法院的路上开车的很紧张，彻底遵守信号和速度了。 그리고 이제 무혐의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동일하게 다행이다 했지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운전을 잘 지키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심판 완비后 以无嫌疑人的身份来回家的这个路上，也开车的很紧张，只能安全开车了。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所以呢，开车的时候呢，我想象过我人生的末日站在神的审判台的样子如何。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나를 계속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일어나겠죠. 神在台上当法官，然后呢，魔鬼当检察官告诉我，告我说，这个人有这种罪，这个人有那种罪。 그때 저희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말씀하시면서 노스데바는 무죄다, 죄 없노라. 하시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那时候呢，耶稣基督当我的好律师，在神面前含着说十字架和这个宝血的恩典，我替他受死了。之后呢，审判，这个神，这个判定，这个卢斯提班这个人无罪了。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这个多么感谢的事呢？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제 삶에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所以呢，这些场景让我们决断以惧怕战兢的心来实现我们所得的拯救。 오늘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PPT를 보기 원합니다. 大家一起看一下约翰一书二章的内容。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다월제我来读一下我小子们啊我将这些话写给你们是要叫你们不犯罪若有人犯罪在福那里我们有一位中保就是那义者耶稣基督他为我们的罪做了挽回祭不是但为啊但为我们的罪也是为普天下人的 普天下人的罪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기도 为了赦免这个我的罪
而亲自当成牺牲羔羊，然后呢，当成我的好律师。所以呢，无论是谁，只要信靠耶稣基督是我的代言人，我的律师就能够被称义。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神在约翰一书当中，在这个内容当中对我们讲的就是神永不放弃神的子女，然后呢，必须承担子女的人生直到永远。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世界任何东西都不能使我与神的爱隔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길 힘도 주시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圣灵与信主的这个圣徒当中同在，直到永远。圣灵保障圣徒得胜，结果呢，让圣徒悔改回到神的怀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我来分享一下很重要的一个事情，就是第一，就是我们过去还做罪人的时候，我们没信神的时候呢，神还是已经为我们死了，然后呢，钉在十字架上了。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神在这个十字架上显明自己的爱，然后这个爱就是永远不变的。 그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과거에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미래에 지을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所以呢，最重要的就是我们的过去的罪，神已经都赦免了。所以呢，按照这个赦免的原则来。 我们如果在将来的某一天，如果我们犯罪的也犯罪了，也都要被赦免。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在这个旧约圣经当中，大卫是信靠神、赞美神的一个好门徒。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그 지은 죄, 정말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용서받기 힘든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而大卫所犯过的这个罪。 就是在这个世界上是一种难以容纳的大罪。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충신인데 청부살인으로 죽여버렸죠. 他滥用自己的王权，心情这个已婚的女人，甚至故意杀死女人的丈夫和自己的忠臣。 나라 전체를 위기로 빠뜨린 이 나쁜 왕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大卫王的罪使全国陷入了危机，然后呢，神差先知指责他的罪恶如何？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所以呢，大卫听神话语之后呢，立即流泪而彻底悔改了。 비록 죄악으로 인한 열매로 인한 심한 고난과 고통은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虽然他由这些罪恶的缘故遭到了很严重的苦难，而神毕竟恢复他，找回他，而赐给恩典。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가지고서는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所以呢，我在说的就是我神叫我们的身份，并不是，并不是可以随便犯罪的存在，而是心里有一份罪恶就痛苦不堪的圣洁的圣徒。因此呢，神必须引导我们到神面前，这种神的伟大的恩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벌하지 않으셨어요. 我们每一次犯罪的时候呢，神不一一惩罚我们了。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맴매 맞으면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如果我们每次犯罪的时候呢，神每一次都打我们，揍我们的话，我们都受不了了。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 주시고
간과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神不停地宽容我们，赐我们悔改的恩典，遮盖我的我所有的犯罪，对此视而不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一定要我们在人生当中一定必须有一些圣洁的态度。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那么耶稣的门徒当中，彼得是哪一种人呢？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 지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도망갔고 또 모른다 그랬고 심지어 욕을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被抓走的时候呢，被抓走钉在十字架的时候呢，他否认耶稣，甚至诅咒耶稣了。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면목 없어서 죄송해서 그냥 과거의 삶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잖아요. 他听到耶稣复活的消息之后呢，也已经丢脸了，太不好意思了，所以呢，直接回到之前的生活而销声匿迹了。 우리들의 모습이죠. 这个就是我们自己的一些样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고향으로 가서 잠수 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말씀하세요. 所以呢，路加福音二十二章当中，耶稣就跟彼得说，彼得，撒旦想要得着你们，好，好帅你们，像晒麦子一样。但是呢，我已经为你们祷告了，祈求了，叫你们，叫你不至于失了信心。所以呢，你回头以后呢，要坚固你的弟兄。 베드로야, 형제야, 자매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넌 넘어질 거야. 너는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전쟁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或者是弟兄啊姊妹啊你某一天马上要就是经验失败了你要跌倒了但是呢撒旦要晒你像麦子一样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但是呢我一直为你祈求叫你不要失去信心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世界任何东西都能使你与神的爱隔绝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다오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而且你将要被神使用，所以呢，请你回去眷顾你的弟兄姊妹，用神的话语喂养他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这个意味着他已经不是离开耶稣随意生活的人生，而是被神挑选的蒙神大福的人生。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 소망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大家一起来读一下罗马书8章29到30节的。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因为他预先所知道的人就预先定下效法他儿子的模样 使他儿子在许多弟兄中做长子，预先所定下的人又召他们来，所召来的人又称他们为义，所称为义的人又教他们得荣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하고 어둡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亲爱的弟兄姊妹们，我们心底都有彻底堕落的黑暗的、软弱的、有罪的内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지나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而且呢，我们不能依靠自己的意志或者能力克服那些性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但是呢，我们该确信神一定要赐给我们这个得胜的力量和得胜的能力，然后呢，他
引导我们到得胜直到永远 저희가 이게 형제들을 또 청년들을 또 성도들을 어른들을 만나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我跟青年们和我们圣徒们交谈的时候呢，很多人都说，好像神不爱我了。 내 모습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 신앙상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我看我自己的时候呢，感到羞愧，有很大的失望。我到底线了，不想坚持信仰生活了。 그리고 아 이왕 버린 몸, 나 더 나빠질 거야 하고 내 죄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버려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然后他最后说一句话，我既然被弄脏了，就要深入罪恶了，然后就离开神了。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쓰임 받지 못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到底谁是有实用价值的，谁是没有实用价值的人呢？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神在这里宣告大家，对我面前没有人不符合被我使用的。 오늘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사용하시면 우리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我确信今天在这里举起的每位圣徒，只要神搞定使用，就能被使用。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大家一起看一下腓立比书1章6节。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我来大声一起读一下，我深信那在你们心里动了善功，必成全这个功，直到耶稣基督的日子。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在我们心里动了善功的就是耶稣基督，把这善功必须成全的也是耶稣基督。 착한 일이 무엇인가? 那所谓善功是什么？ 실패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已经失败的罪人无价得义，这个就是善功。 실패하고 죄 지은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完全失败的犯了难容的罪的大卫流泪悔改，回到主面前的事件就是善功。 예수님을 배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주님의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의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착한 일인 것이죠. 예수去反问背逆自己离开信仰的彼得而反复说我爱你总共三次然后呢拜托他说你喂养我的小羊甚至耶稣使用彼得为磐石而建造教会在这个磐石上面就是善功 지난주에 이 전도 모임 가운데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놀이터에서 만난 이 학생들한테 너네들 교회 다니니 예수 믿니?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 돌아가신 거 알고 있니? 하니까 모른다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上周我们在公园里在街头上传福音的时候呢我们有一个女传道见到了一个小朋友们然后呢跟他们说你们相信耶稣基督吗你们都知道耶稣爱你吗然后呢这个孩子们都说我们不太知道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이 너희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어.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절대로 헷갈리지 마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然后呢，这个女传道传福音的时候呢，就这么回答你们，你们一定，你们不要被欺骗，不要被欺骗。然后呢，你们一定要铭记神爱你，你们不要混淆。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성경적 신학적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这个女传道的回答并不是什么很高雅的一些什么教义。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라고 도전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而是一个让他们都确信神爱我的这个事实上都生活的一个爱的福音。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祝大家都坚信世界任何东西都不能使我们与神的爱隔绝这个经文都去确信拯救而活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那么我在另一个观点上分享一下约翰一书二章的很重要的内容. 네, 2장 3절 말씀. 3절 말씀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我们一起看一下二章的三节的内容。 我们若遵守他的诫命，就晓得是认识他。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我们只要遵守耶稣的诫命，照主所行的去行的时候呢，就要认识耶稣，就是主内生活的人生。 우리가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去证明我们在主内生活？我信耶稣，我很确信我的拯救。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된 흔들리지 않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我认识神，我有当神子女的不变的权柄。我们在拯救的确信当中坦然无惧的。 证明我们基督徒的身份，我们如何证明呢？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교리로 또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圣经说，我们光说话则不可证明。 반드시 행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我们要通过生活中结出果实来发现耶稣基督在我里面。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大家一起看一下3节到4节。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三到四节，我们若遵守他的诫命，就是晓得是认识他。人若说我认识他，却不遵守他的诫命，便是说谎话的，真理也不在他心里呢。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光说话而不去行，那么神叫此为撒谎。 자,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어떠한 죄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告诉我们我们的代言人耶稣基督使我们永不离开神的恩典和大爱这个耶稣基督就是我们的律师我们的保惠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한다라고 너무나 상반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神对圣徒的人生坚持忍耐的同时，与此相反的说，不遵守神的诫命的人算是一个撒谎的。 나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증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这个经文指的是我们该通过我的生活而证明我的信仰是一种挑战我们的经文。 요한일서를 썼던 이 시절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约翰使徒写作的约翰一书的时候呢，人家在希腊文化当中挑战，通过哲学性思考来证论和证明神的存在。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는 신을 안다.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然后呢，他们在逻辑性思维的过程中发表我以数学公式的形式来解剖好了所谓神这个存在。 그러나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但是呢，理解和实践是两把事儿。 아무리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我们在圣经里单纯发现所谓神的存在和在这个人的人生中实践神的旨意是完全不一样的事儿。 구원 받았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神说，如果我们已经都成为神的儿女了，我们都得救了，那么我们一定要，我们必须在我们生活当中，通过这个拯救的
喜乐来实践神的旨意.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네 진리를 환기시키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방면的人在打个招呼，拯救的喜乐是最大的喜乐.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得救的喜乐就是最大的喜乐. 우리의 죄악이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我们的罪被遮盖了，这个就是最大的祝福. 자, 조금 네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보기 원해요. 我再举一个另一个例子.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请大家不要买彩票了. 저는 로또 복권을 구매하지 않지만 누가 사서 준 거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我真的不想买彩票了，但是呢，以前有人送过我一张了. 네,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还好吧. 근데 외국에 살 때에 이 세금을 내었던 이 제가 세금 낸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그 로터리 제도가 있어가지고 세금 환급된 금액을 그 소액의 금액을 전 국민 가운데 로또 복권으로 이렇게 상품으로 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我在海外生活的时候呢，参加过那个国家的所实行的退税活动，就是全民彩票活动。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마지막 몇 명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然后呢，我发现我们家庭比较符合于中彩的条件。 한 한국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그 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진 위에 300만 원민비. 제가 아내하고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당첨되지 않게 해 주세요. 我跟妻子手拉手专心祷告说神啊不要让我中彩. 왜냐하면 그 사건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是因为我如果我真的中彩的话，我所得的比我 要损失的更多，更小呢？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 전도사님이 저 몰래 복권을 사가지고 몰래 당첨이 된 거예요. 这是为什么呢？我举个例子，这个朴传道某一天，自己偷偷买彩票了，然后呢，中彩了。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몇 분이 몇 명의 전도사님들이 아마 시험해 줄 겁니다. 然后呢？ 大家都知道这个事情了，那么很多人应该立即陷入试探吧。 놀랍게도 뭐 예를 들어볼까요? 한 500억 원짜리 복권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我们假定一下，假设说，他中彩中了3亿人民币的。 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只是个想象而已，但是呢很开心。 그리고 이것을 들고 이제 전도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然后呢, 朴传道拿着这个彩票去银行找钱.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他心情多么幸福呢? 그런데 가는 길에 우리 한 전도사님이 박 전도사님을 향해서 그 가는 이유도 모르고 뭐 못생겼다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他走路的时候呢，这个韩传道见到了这个朴传道，然后呢，他 跟这个朴传道说，你长得不好看，这样的话，应该很伤心吧？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这样，听这样的话，脏话的时候呢，他心情怎么样？ 좋을까요, 나쁠까요, 선생님? 开心还是不开心呢？ 我说很开心。 요 종이만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我拿了这个彩票了，拿了这个纸条，就是很开心了。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또 뭐라고 뭐 신체를 향해서 나쁘게 말을 했다고 봅시다. 기분이 나빠질까요? 还有另一个人还来找我，然后呢骂我了。但是呢，我的心情怎么样？我的心情好还是不好？ 어제 저녁에 같이 이렇게 이런 대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깐 기분 좋을 거래요. 我昨天晚上跟这个朴传道我已经说好了这个例子，但是然后呢，他回答说，我确实很开心。 이 종이만 묵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有这个纸条，默想这个纸条就很开心的。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我想问一下，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분이 과연 로또 복권 몇 백억만도 못하신 분입니까? 我们所信的耶稣居住我里面的这个主耶稣基督是比不上300亿人民币的存在吗？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까? 或者耶稣比那笔钱更伟大的神呢？ 우리가 사소한 일에 기분이 나빠지고 무너진다면 과연 우리가
10만 원짜리만도 못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如果我对这个些小的事情一直犯罪的话，可以说我的信心连十块钱的价值都没有。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我说的都是关于我们信心的内容。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싸구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如果我们说我有我信耶稣呢，我有信心呢，但是呢，实际上没有什么顺从的话，我们的信仰只是一个廉价货。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我们该确认我的信仰是否真正活着的信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姊妹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말씀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 들어서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열매 맺어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虽然我们很长时间来教会出息了，或者知道很多经文，只有我们的生活中结出圣灵的果子，才能成为不说谎的真正的基督徒。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我们该提高这些基督徒的生活的水平。 이것은 기독교 지식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这所谓这个水平，并不是关于基督教知识或者神秘的经验而说。 그리고 어떤 신학적 교리에서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也并不是一个什么神学性的教义。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수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而是一种我在与神的亲密关系当中逐渐效法他的生活方式。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입증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通过这种生活所结出的圣灵的果子所证明的真正基督徒的样子当中有基督的大能。 우리의 죄가 이 탕감받은 사람처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운 사람처럼 의로운 삶, 열매 맺는 삶,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싸워가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我们信靠一切的罪已经都被赦免，我们在永不隔绝的大爱中生活，而且神已经称义了，那么我们该去挣扎而实现圣徒的人生。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就像在腓立比书二章十二节当中已经说的，就当恐惧战兢，做成你们得救的功夫。这个经文指的就是这一点。 아멘. 열매 맺는 삶에는 이 순종하는 삶에는 이 세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所谓顺从的生活有三种不同的动机。 무서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第一，恐惧而从；第二，必要而从；第三，相爱而从。 노예는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예요. 所以奴隶或者一个仆人都是有恐惧感而不得不顺从的。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필요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子女们都需要父母的喂养和保护而不得不顺从。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것도 버려야 합니다. 而我们的心不是奴仆的心，还有我们该丢弃孩子的事儿。 장성한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자녀 되기 원합니다. 总之呢，我们如成人该去做从爱心溢出来的顺从。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我们因着对神的爱，就想去顺从他的话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为我们所有人都真心爱神。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며 순종의 완성입니다. 爱神就是我们的一切，这就是顺从的完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大家一起来读一下约翰福音十四章二十一节的内容。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我也要爱他，
并且要向他显现. 사랑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爱心和顺从是不可分离的关系.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神创造我们当成爱神的存在，所以呢，我们自然而然就爱神.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神的爱在我心里永不离开，永不改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 맺고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되기 원합니다. 所以呢，亲爱的弟兄姊妹们，祝大家的生活中以顺从之心去遵守神的诫命，以行神旨意的态度，使神的爱在人生中显现，丰盛结出圣灵的果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我们只要认识神，就自然而然的做出来的就是信仰生活。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只要爱神即可顺从。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因为我们已经拥有神赐给我们的爱，所以呢，我们已经有了能顺从的一个能力。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然后呢，神绝不放弃我们随便生活。 마지막 결론으로 5절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然后这个就是今天的结论，就是5节到6节的内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5到6节，大家一起来读一下。凡遵守主道的，爱神的心在他里面实在是完全的。从此我们知道我们是在主里面。人若说他住在主里面，就该自己照主所行的去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大家一 시간에 기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我还做罪人的时候呢，你已经为我死了，然后呢，已经都爱上我了。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已经约好了，我爱你，然后呢，我永远爱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예수님 모를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미래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然后呢，将来的某一天，无论我在我的人生当中，无论发生什么样的犯罪，神那时候也永不放弃我，永不离开我。 자녀가 때로는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子女某一天，有的时候呢，他就是很，他和这个父母的关系不好了，然后让他们伤心，但是呢。 子女和父母的关系永不断绝。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는 자녀된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这个子女和父母的关系是不可断绝的，所以呢，神就说我一定要找出你了，我一定要。 让他回来，然后呢，我一定要让你悔改。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所以呢，我们所谓神的子女，都成为不能随便生活的一个存在。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며 주여 사랑하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主啊，已经说了，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个人就是爱我的。所以呢，主啊，请您让我们都天天都遵守你的命令，遵守你的诫命，而这个遵守都是从我们的爱你的这个心情来溢出来的。 우리 안에 죄악이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우리 心里的罪恶
每天都拒绝这个顺从的时候呢，主，圣灵，请您降临到我这里，然后呢，帮助我们都去顺从您的旨意。 열매 맺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今天给我这个圣灵的果实。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주안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喊声主的名字来一起祷告。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여 확실하게 본의 확신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거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시험에 맺는 순종하는 삶 자녀된 삶으로 그 삶을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와 간신히 我们还做罪人的时候，你已经为我们死了。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然后呢，我们都相信你已经约好了我，你要爱我，然后呢，永不离开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아，我们确信我们将来的犯罪都不能控制我和神的关系。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감사를 죄악된 방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아，你已经说，我的爱永不离开你，但是呢，我们都不能选择罪恶的道路。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아 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个人就是爱我的。主啊，我们想顺从您的这个话语。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다고 하신 말씀 또한 믿습니다. 我们都确信顺从话语的时候，遵守诫命的时候呢，您的爱在我们里面显现这个话语。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我们都确信我们很软弱，但是呢，我们的圣灵都降临到我们的人生当中，然后呢，帮助我们，引导我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我们心愿我们所有的圣徒们，主啊，我们都成为都遵守您的命令，都顺从您的话语的圣徒。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신비적인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我们所需要的并不是教育，并不是知识，并不是什么神秘的经验，而是我们需要的就是与您亲密的关系。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아，我们都感谢您，我们都确信你要让我们得胜。感谢您，奉主耶稣名祷告。 아멘.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倾听我们的赞美歌，然后呢，在神面前做奉献。
샬롬, 주내 평안. 아름다운 중국 찬양 또 은혜가 됩니다. 感谢主赐给我们这么美丽的赞美歌。 중국에는 그 이 당원, 이 공산 당원 숫자보다 훨씬 많이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在中国大陆地区有很多基督徒，他们的人数比一些党员的人数更多一些。 마음껏 목청 높여서 찬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음껏 모여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 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他们这个圣徒们的这个信仰生活当中，他们都不能随便看圣经，随便大声赞美，随便大声祷告。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를 눈물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큰 기쁨 가운데서 드리는 성도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但是呢我们很经常见到了他们每次这个礼拜当中流泪做礼拜，然后呢他们的心里有已经大大的喜乐。 예배 드릴 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그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我们这个中国的弟兄姊妹们在这个做礼拜的时候呢，这个听讲道的时候呢，他们都很笑脸着就。 就听话，听这个话语。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니먼 쌍신 예수 지두마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쌍신이라고 대답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然后呢，我讲到的时候呢，我跟他们问一下，你们相信耶稣基督吗？然后呢，这个中国的弟兄姊妹们都很大声，含声就回答我相信耶稣基督。 신앙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的这个喜乐并不是按照环境如何来而得的。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고
또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祝大家都成为很真心感谢我们的这个礼拜的环境很自由。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还有祝大家在我们的日常生活当中天天结出这个圣灵的果实。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손 내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축복성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大家就伸出双手来互相祝福一下。 2층에 오신 우리 집사님들 한분한분 축복합니다. 阿罗的我们弟兄姊妹们都也祝福了。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니시주디메리자人。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지으신 축복된 자.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 중국어로 부르겠습니다. 오니시 주님의 리자人. 오니시 주님의 리자人. 니시션 소저디 멍푸디라. 오니시 여추지 在生命的里面，你的生命凡事都能做。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请大家站起来，大家一起来，同声祷告。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亲爱的主，感谢您。我们过去还做罪人的时候，也都爱我们了。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 불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없게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您挑选我了，您给我无价的称义，然后呢，您让我当成您的神的儿女，主啊，感谢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我们都信赖永不断绝的您的爱。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고 반드시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求您让我们所有的圣徒们都成为在我们的日常生活当中结出这个圣灵的果子的很圣洁的我们圣徒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通过顺从神的话语来让我们都成为很圣洁。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캠퍼스 위에, 한국교회, 중국교회와 이 독산동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上手来赞美主，赞美主。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번 주 내내 열매 맺는 승리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在神与神的 친밀 관계 당중 제출 성령 国子的 이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세상이 어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